좋았어요. 부달주입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씩 오느라 엄청 오래 걸리긴 하는데 오늘은 요렇게 생긴 포켓몬을 만들 겁니다. 이 포켓몬 이름은 이브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그림을 그리고 자르고 깎아내고 다듬어서 조립해서 만든 나무 조각의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제일 기본적인 준비물은 나무 판재예요. 저는 주로 피나무를 많이 쓰고요. 피나무가 단단하고 깎이기 쉬운 나무라서 저는 웬만한 조각은 모두 다 피나무로 만듭니다. 그 다음 마치 피자에 머스타드 쫙쫙 뿌려주듯이 타이트 본드를 발라줍니다. 이때 나무 결 방향을 맞춰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딱 정신 집중하고 나무의 결을 살핀 다음에 결대로 붙여줍니다. 그렇게 클램프를 물려서 24시간 이상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나무가 나와요. 당연하겠죠? 나무를 붙였으니까 나무가 나오겠죠? 아무튼 이걸 잘라주면 이렇게 잘립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죠? 아마 이거 보시는 50대 분들이라면 요령껏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해보자면 여기가 몸통, 이 두 개가 귀, 이게 꼬리가 되겠습니다. 좀 진도가 빠르죠? 하지만 전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그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드로잉을 완성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것대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단박에 이해가 됐으면 당신은 천재입니다. 자, 그럼 이 파츠들을 띠톱 기계로 한번 오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각들을 다 둥글게 쳐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바로 이걸 쓸 겁니다. 보시면은 뭐 핸드크래프트 뭐 이렇게 적혀있죠? 이건 조각기계라고 불리는 건데요. 사실 정확한 한국 명칭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얘는 이렇게 되고 나무 결을 따라서 나무를 깎아내는 조각기계인데요. 제가 이걸 아마존에서 거의 50만원 넘게 주고 샀어요. 그렇게 몇 주간 기다려서 너무 설렌다 하면서 맛있게 기계를 뜯었는데 콘센트를 꽂자마자 팍 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한국은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 안에서 쇼트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변압기를 써야만 기계를 쓸 수 있답니다. 아, 무거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기계 부셔드시지 마시고 꼭 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수리받아서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미국 노예를 써볼게요.
직접 하면 꼭 강아지 미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간 과정 들어가 볼게요. 어느 정도 칼날 모양이 남아있지만 동물 같은 모양이 나온 상태입니다. 요런 칼자국들을 좀 더 다듬어주는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인 묘사 시작! 이렇게 조각 중간중간 스케치 그려가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줍니다. 나 이렇게 깎을 거임, 여기 잘라내야 되는 거임, 약간 미래에 나한테 결제받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노래 불러봤고요. 그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저렇게 흥얼거리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실기할 때 종종 하던 버릇입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혼자 흥얼흥얼하면 당시 입시 선생님께서 뭐 하는 새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뭐 아무튼 귀도 그려주고 그려진 선대로 글집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각도를 좀 틀어서 안쪽을 파줘요. 그러면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이 나오게 돼요. 꼬리랑 귀가 어느 정도 조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감을 시작해 볼 건데요. 상감이란 건 이 하얀색 나무 위에 좀 짙은 색깔인 월넛을 이렇게 박아 넣는 작업인데요. 이 월넛은 그 너구리 조각할 때 남았던 까만색 월넛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더럽게 딱딱하거든요. 눈 요만큼, 코 요만큼, 입 이렇게 길게 한번 상감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정색 상감 위에 다시 흰색으로 피나무 조각 같은 거를 요 하이라이트를 콕 박아주면은 눈은 얼추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진짜 혼자 말 잘하지 않습니까? 진짜 또라이 같아. 이렇게 나무 깎을 때 제일 중요한 건 ASMR 소리가 아니라 손을 다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각을 하실 때는 목수분에게 배우시거나 안전관리를 교육받으신 분 곁에서 하시길 바래요.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종종 댓글에 혼자 하시다가 다치셨다는 분들의 글을 본 적이 있어서 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양쪽 다 꺼내줬죠? 자, 이제 검정색 눈알 붙여볼게요. 이렇게 월넛을 깎아서 넣었고요. 얘를 절반 잘라서 반대편에도 박고 본드로 고정시킬게요. 여기에 타이트 본드 넣고 오, 흐른다. 꾹 눌러줍니다. 본드가 빈틈없이 들어가야 돼요. 클램프로 물려서 고정시키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한번 떼볼게요. 24시간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한 2시간 지나니까 좀 딱딱하게 굳어서 그냥 깎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TMI인데 저도 이렇게 나무를 깎다가 한번 손을 베인 적이 있거든요. 깊게 베인 건 아니고 넓게 베었었어요. 물론 그걸 영상에 올리진 않았지만 나무를 깎다가 조각들 손에 베이고 나서 들었던 첫 감정은 아 아프다가 아니라 아 쪽팔려 였어요. 그냥 쪽팔리더라고요. 좀 웃긴 얘긴데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 왠진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빡치더라니까 스스로한테. 아 자존심 상한다. 왜냐면 내가 뭔가 침착하지 않고 아 내가 이거를 깎으면서 진짜 집중을 안 했구나를 들킨 것 같아서 엄청 자존심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칼에 베이는 거를 영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조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생각보다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으로 영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모두 안전 작업하시길 바라고요. 입이랑 코, 눈에 검정색 월넛을 상감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밝은색 피나무를 상감해줬어요. 아우 진짜 오 예쁜데 오케이
80방으로 사포치를 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 납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아직 거친 흠집이 많지만 어느 정도 부드럽게 제가 원하는 양감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80방으로 갈아냈기 때문에 120방이랑 300방 되는 걸로 좀 더 표면을 갈아볼게요. 아, 끝이 없다. 물티슈를 이용해서 한번 닦아볼게요. 이렇게 닦아줘야 얘가 지금 잘 갈리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갈고 난 표면을 이렇게 물칠하는 건 괜찮은데 이 위에 사포질 한번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일어난 나무 각질이 다시 갈려요. 아, 이렇게 만들다가 하루가 끝나겠어. 하지만 끝나지 않아요. 귀 뚫고 머리 뚫고 천천히 조립해줍니다. 이때가 가장 인성 터지는 시간입니다. 들어가, 좋은 말한테. 아, 제발 성격 나오네. 아, 진짜 좋은 말한테. 좋은 말한테. 좋은 말한테 들어가라고 막 작품한테 엄청 화를 내게 되는데요. 이때가 어떤 감정이냐면 다이어트를 빡세게 하고 고지가 눈앞에 남아서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스트레스가 그게 달해가지고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결국 끝은 있기에. 아, 제발 진짜 진짜 제발. 아, 제발. 뭐라고요? 어떻게든 완성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조 안에 본드 들어가 있어서 단단합니다. 자, 그 다음 꼬리 맞춰줘야겠죠? 근데 이때 꼬리가 너무 무거우면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이 쉽게 흔들릴 염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를 반으로 쪼개고 안쪽을 파내서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진짜 나무 조각하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아, 귀찮게 완성 거의 다 해서 조립만 하면 되는데 이걸 또 해야 돼? 라고 생각이 솔직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 완성도를 더 높이는 방법을 진짜 조각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로 인해 성격이 괴팍하고 예민해진다. 조각의 퀄리티가 올라갈수록 나는 점점 망가진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각도 맞춰서 조립해줄 거고요. 이 나무 토막을 봉으로 만들어서 박고 박는 못으로 쓸 겁니다. 오, 오케이. 이거 조립할 때 각도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잘 보고 맞춰줍니다. 그러면 입체적인 조각은 끝이 아니라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오일인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백보루라고 치면은 안 쓰는 짜투리 헝겊천이 엄청 나와요. 그 헝겊천에 이렇게 오일을 발라서 문질문질 해주면 이렇게 나무의 색깔이 진해집니다. 그렇게 의도했던 대로 오일로 마감해주면 나무로 만든 EV 완성입니다. 나무의 고급스러운 느낌과 귀여운 포켓몬의 이미지가 어우러져서 두 번 만들다가는 성격 다 버릴 작품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